재수기신자는 이니 시기 소치네 이 벽원하면 시기 소천우이 벽원하며 시기 소 외경이 벽원하며 시기 소 애근이 벽원하며 시기소 오타이 벽원하나님 고로호이 지희약하며 오이 지희미제 천하의 선의니라 이는 위의 중인이라 지는 유어야오 벽은 유편야람 오자제인의 분유 당연지 측이람 연이나 상인지 정은 유기소향이 불가차론즉 필하머 일편하야 이신불수이람 고로원의 유지하니 왈인이 막지 기자지약하며 막지 기묘지 석이라하니라 어는 속어야람 니게 자는 불명하고 탐득 자는 무염하님 시즉 편지비해임 가지소이 불제야람 다이신 불수면 불가이 제기간이람 운운 전지의 팔장이니 석수신지가니라 분명코 수신장이 쓰여있는 것 같은데요. 수신장은 앞뒤로 묶어져 정신 수신, 그죠?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서 몸이 닦아지는 거하고 지금 우리는 제왕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제왕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딱 핵심이 바로 숙이친이잖아요. 숙이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수양된 몸을 써먹는 거예요. 근데 써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 요즘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편애예요. 정말로 이게 지금은 여기 말하는 집가짜가 지금은 뭐 핵가족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살지만 예전에는 집 아니잖아요, 집안. 보통 4대 이렇게 살면은 자식도 많이 낳기 때문에 보통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노릇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이 바로 치우침이 없는 것. 요즘 말로 바꾸면 편애하지 않는 법이에요. 소위 제 기가 이른바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 이 가지런히 하다는 것도 다 착각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손가락을 가지런히 한다는 게 뭔가요? 크기는 다르지만 이렇게 놓는 게 가지런한 거잖아요. 사람마다 길고 짧은 게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놓는 게 가지런히 놓는 거잖아요.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는 거는 각자 역할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각자 제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 수기신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가장인 내가
내 몸을 닦는 데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장에서는 정심수신을 묶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장은 수신제가를 묶어서 하는 거예요. 이니 지기소 친해이 벽원하며. 근데 이제 여기 인자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여기 지자는 어조사 어자예요. 어기소 친해이 벽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그 친한 바와 애한 바의 벽원, 거기에서 치우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어떤 드라마든 어떤 집안이든 들여다보면 내가 직접 난 자식들도 있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시키다 보면 딸린 식구들이 오잖아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아버지한테 아부를 자른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말을 투명하게 해서 본심은 안 그런데 미운 털을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병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한 사람도 있어. 자식이지만, 며느리지만. 그러다 보면 가장이 틀림없이 중심을 못 잡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는데, 치우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친애예요. 내가 너무 누구랑 너무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또 너무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 되게 집집마다 보면은 막내한테는 사랑을 뺏기는 게 많잖아요. 대개는. 그래서 여기 친하고 애 한쪽에서 벽언. 벽자는 이게 치우칠 벽자예요. 끝에 있는 어조사 언자는 거기에서 치우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마음을 바로 쓰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가 분칠하겠잖아요. 성질 나는 거랬는데 여기는 치우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기소 천오이 병원. 여기 친애의 벽원은 좋아하는 쪽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면 지기소 천우의 벽원은 싫어하는 쪽에 이제 결국에는 내 마음, 내 몸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에 호오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는데 그 좋아함과 싫어함을 제대로 이렇게 단속을 못하면 치우치게 나타나게 된다. 내 마음 하나가 그렇게 됨으로써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편애가 되고 나만 미워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기소 천오이 표근한. 또 천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바에 의해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싫어하는 건지 이제 안 가는 거지 마음이. 두 번째는 이제 지기소 외경이 벽원하며 그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바에 있어서 치우치게 됩니다. 이거는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뭔가요? 며느리를 드렸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S그룹의 회장 딸이라든지, 그죠? 그죠? 대통령 누구 관련된 딸이 며느리를 들었다든지. 그러면은 똑같은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괜히 겁먹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공평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공평한 사람이라면, 너는 너희 집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지만, 너는 며느리로서 이렇게 대하면 되니까 공평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여기 인자가 있잖아요? 인이 지기소 친해 병원이니까. 일반 사람들 가지고 말하는 또, 지기소 애금이 벽원하며, 이게 아까 말한 이제, 장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겨야 될,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사람이 있어. 이, 한 집안도 보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갈라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가장이 그쪽으로 치우실 수 있다. 또, 지기소 오타이 벽은 하나니.
또 오타는 오만한 거고 타는 게으른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 싫어할 리가 없, 좋아할 리가 없고 게으름 피는 사람 좋아할 리가 없지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이 중심 잡기 어려운 거예요. 고로 그래서 그 말만 오늘 이제 알고 가셔도 돼요. 호이지기약하며 이 호자는 거기 잠결시로 돼 있지만 좋아할 호자예요. 좋아하되 지기약하며 그 악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꿈깍기 쓰여가지고 좋아하다 보면은 절대로 단점을 보지 못해요. 오이지기미제 싫어한다 해도 지기미제 그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이는 천하의 선행이라. 세상에 드물 선자예요. 거기 밑에 잔주를 잠깐 보시면 벽은 독, 위, 벽 이렇게 써 있지요? 그지요? 그 다음에 오, 이, 지, 오는 오라고 이렇게 써 있지요. 호는 오이지오와 호는 병거성이라고 써 있고 선은 상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여기 호자와 오자랜다 거성으로 쓰일 때는 좋아할 호. 일반적으로는 좋을 호자잖아요. 좋을 호가 아니라 좋아할 호. 이게 악할 악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미워할 오자로 쓸 때는 거성으로 읽히고 선자도 상성으로 쓸 때는 이게 드물 선자예요. 고을 선자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다시 해석을 하면 여기 있는 그 오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답지 못한 일을 할때 멸시하는 것이 오예요. 그런가 하면 타자는 이 게을 타자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예우나 인사를 소홀히 하는 거죠. 깐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원인은 본인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시당할 짓을 하면 가장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거고, 그러면서 토해내는 것은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소위 제기가 제수기신자는 이른바 그 집안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번역할까요? 그 몸을 닦아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친애, 천오, 외경, 애근, 오타 이런 데로 치우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호의지기약하며 좋아해도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알아차리고 싫어해도 그 사람의 장점을 알아차리는 이는 세상에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호의지기약, 오의지기약.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서 보시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있고,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다 있을 거예요. 이는 위 중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인 자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 자는 어조사 어자의 뜻으로, 어디 어디에, 어느 분야에,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요. 벽은 치우칠 벽자로, 치우칠 편자로 쓰인 거예요. 오자, 제인의 이 다섯 가지, 친애, 천오, 외경, 애근, 오타. 이 다섯 가지가 사람들에 있어서 분류 당연지칙이라. 본래부터 당연한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상인지정은, 일반 사람들의 심정은 유기소향이 불가차란즉. 오직 그 향하는 바에서 살필 철자니까 살핌을 더하지 못하게 되면 필하머 일편하야 반드시 한편으로 빠지게 되어서
신불수이라. 자기 몸이 닦여지지 않을 거다. 여기 찰자 있잖아요. 살필 찰자가 있죠. 이 맹자에 보면 명쾌하게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 논어에도 있나? 중이 오지라도 필차런, 중이 호지라도 필차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도 내가 직접 살펴야 된다. 그래서 맹자는 더 강하게 말하겠냐면, 그 당시에 제후들의 말 한마디가 그냥 바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지금 말하면 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제후가 함부로 죽였거든요, 예전에. 그 제후들이 함부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관중이에요, 관중. 춘추 시대에 그 제후가 함부로 그 태자를 폐위시키거나 그 지금 말하면 이 이제 총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관중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도와가지고 제환공이 춘추 규합을 한 거예요. 그죠? 춘추 5패의 첫 번째로. 그런데 거기 보면 맹자에 뭐라고 말했냐면, 함부로 죽이지 말고,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조정 대신들이 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해도 믿지 말고, 당신이 진짜 왜 죽여야 되는지, 죽여야만 되는지를 자세히 살핀 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온 국민이 다 죽여야 된다고 하고 난 뒤에 본인이 직접 살펴본 다음에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또, 저 사람을 지금 말하면 총리로 들어서 쓰고 싶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다 임금 주변에서 저 사람을 추천한다 해도 듣지 말고, 온 국민이 다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그때 임금이 직접 살펴본 다음에 해야 된다니까. 맹자는 명쾌하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떤 문제 청문회네. 청문회. 인사청문회. 청문회. 아, 아니 인사청문회인데 마지막 최종 심판은 임금이 대통령이 직접 살펴보고 가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차례 의미예요.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저라고 해서 단점이 없겠어요? 저도 단점 많고 잘못 많지요, 그죠? 또 맹자의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무시하지 말라. 겉모습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죄인이고 나쁜 짓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얘기, 옳은 얘기를 할 때는 또 죄인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옳은 얘기를 묵살당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그 사람 말을 패하지 말고 말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말라. 그렇게 성인은 말씀하시거든. 살펴야 되는 거고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거고. 거기 보시면 113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분치 등 그런 말 있죠? 분치 등 시는 이것은 심여불접시사야. 이게 바로 위에 짠 얘기예요. 윗자는 마음과 사물이 만날 때 일어나는 공부라면, 여기 치네 등 이거는 내 몸과 사물이 만날 때의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 위에 사람이 화가 나고 성났을 때는 마음을 바로 쓸 수 없댔잖아요. 근데 내 마음과, 여기서 물이라 했지만 물은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거든요. 내 마음과 남과의 부딪힘, 그거에 대한 공부라면 여기 요 자리는 내 몸과 다른 사람과의 마주침,
거기서 나오는 갈등을 닦아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계별로. 마음과, 내 마음 속에 들지 않은 사람과의 부딪힘, 여기는 이제 내, 나와 직접 사람과의 대할 때의 마주침, 이런 거예요. 거기 114쪽, 마지막 줄에 보면, 물헌 웅시왈이라는 줄가 있어요. 친애, 외경, 애긍, 이 세 가지 항목이죠. 이거는 지 소애지인, 그죠? 아끼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언유차 3등하고 천호 오타, 이 두 가지는 지 소오지인 언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에 있어서 두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편호애직 푸지티인지약하고 그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 치우치게 되면 그 사람의 악함과 부족함과 결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편호오직 싫어하는 데에 치우치다 보면 푸지티인지선이니 그 다른 사람의 선을 알지 못하니 상함은 상조 응요차라. 윗문장과 아랫문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고로라고 썼잖아요. 그죠? 고로 호의직이 약하며 오의직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제 총결론이에요. 고로 언에 유지하니, 언은 속어니까 그냥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걸로 묻는 거예요. 이니, 여기 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막지, 밑에도 막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막지, 기자지, 악하며. 여기 막자를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글에서는 아무도 뭐뭐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요.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막지니까. 그런가 하면 이게 형용사가 뒤에 오면 막대하다, 막강하다, 막중하다 이럴 때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렇게 최상급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막지 기자지약한 그 자식의 악을 아는 이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에 빠져서 내 자식만큼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식의 잘잘못을 보지 못한다 그 얘기야. 두 번째는 막지 기묘지 석, 이 석자는 클석자예요. 이게 묘는 쌍묘자인데 사실은 자기가 가꾸는 농사예요. 자기가 가꾸는 그 이삭. 그것이 큰 것을 아는 이가 없어. 다 욕심, 이거 이제 위에 거는 사랑의 눈먼 예라면 밑에 거는 욕심의 눈먼 예예요. 자기께 농사가 더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비를 놓치지, 그죠? 이게 꼭 밭에 가서 보면은 남의 거보다 더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께서 잘인 줄 잘 모른단 말이지. 언은 속어야라. 언자는 이게 속담 언자지요. 그래서 언문이라고 하지요. 이 한글을 언문이라고 할때 이렇게 썼어요. 예전에. 닉애자는 불명하고. 여기 닉자는 빠질 닉자지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불명하고 박지 못하고. 탐득자는 이 득자는 득실이에요. 득실을 탐하는 이는 무염하니 싫어할 염, 싫어함이 없어요. 근데 이 염자는 싫어하다고 하지만 물리다라는 말 있죠. 실컷 먹어서 물리다 할 때는 물릴 줄을 모른다. 끝이 없이 그냥. 네. 시즉 편지 위에 이 두 가지는 치우친 것이 해가 되어서 가지 소위 부재하라. 집안이
가지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 넘어 페이지 가시면 116쪽에 가보세요. 그게 운봉 호시발주가 있어요. 심여물접에, 그죠? 이게 바로 앞에 장 얘기지요. 7장 얘기예요. 마음과 사물이 접할 때는 유노 최이발이 난제. 오직 성질날 노자, 성낼 노자가 가장 쉽게 표출되어서 난제, 제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소위 전장에 이 분치로 선지하고 분치로서 앞세웠고, 그죠? 여기 이 장은 신여 사접에, 그러니까 이제 자신과 일을 접하는 거네,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접할 때에 유의 최이편거로 오직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이 장은 친애로 변환한다 했잖아요. 친애로서 먼저를 삼았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 언의 말하기를 뭘로 결론을 짓고 있냐면 사랑에 빠진 사람, 그죠?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막지 기묘지 석, 막지 기자지약, 이걸로 소결을 짓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지인 언활 지시 설 애지편 처 인정소 이편자 애위우심하니 규문진의 의불승 은, 그죠? 그러니 이게 그 논어를 읽으실 때 문명이라는 글이 있죠. 물을 문자, 밝을 명자. 저 16장쯤이 나와 있나? 그럴 텐데. 그 공자님한테 밝을 명자, 밝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자리가 있어요. 그때 침륜지참 부수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임금이 어두워지는 것이 어딜까요? 사랑을 믿기로 해서 거기서 알랑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정사를 하면서, 부부간에 정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임금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죠. 사랑에 눈 멀어서 그때 이제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속어나 모지 가지 않는 것은 밝은 거다라고 했거든, 공자님께서. 근데 여기는 자식과의 사랑 속에서 자식이 잘못된 거를 참 보기 어렵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위 신불수면 불가의 제기간이라. 이것이 내 몸을 닦지 못하면, 수양하지 못하면 불가의 제기간이라. 그 가정을, 그 집안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가다야지. 또는 전지 8장이니 석 수신 제가다. 수신과 제가를 싸잡아서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